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식간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식간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물상론. 이제 물상론은 저희들이 최초로 사용한 말입니다. 이제 그 산, 뭐 덜, 풀, 물, 뭐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사주에 접목을 시킨 거죠. 그건 20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최초로 사용할 그런 말을 하고, 요즘은 뭐 많은 사람들이 물상이니 물상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0년 전에 제가 그 사용한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간론이나 물상론이나 같은 말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식간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제 천간에서 쓰는 10개의 글자를 그 글자에 상을 붙이는 거예요. 갑은 이제 양목이니까 뭐 큰 나무라든지, 을은 음목이니까 작은 뭐 화초라든지, 병은 큰 화니까 뭐 태양이라든지, 뭐 정은 작은 화니까 뭐 달, 별, 그다음에 뭐 종교, 뭐 철학, 이런 역학 이런 것도 전부 다 정화죠. 무토는 양이니까 큰 이제 땅이니까 언덕, 산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기토는 엄이니까 팽팽한 거, 그래서 밭이라든지 논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경금은 아주 강한 금이니까 무쇠, 뭐 이제 가을의 스리빨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신금은 이렇게 잘 여물은 그런 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뭐 이제 보석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임수는 이제 큰 물이니까 강물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수는 작은 물이니까 빗물이라든지 뭐 우리 눈물도 되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개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갑을 명정 무기 경신 인계, 이제 이게 바로 식간이죠. 식간이라는 글자에다가 자연의 형상을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물상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물상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은 철학관 장업 넣어 22번째 내용으로서 식간론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이 식간론을 어떻게 공부하면 제일 좋을까? 뭐 이제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문의가 왔습니다. 그 문자로 뭐 빼곡하게 줘가지고 문의가 왔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식간론을 마치 이제 그 수학 문제 풀듯이, 아니면 뭐 과학 과제 풀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하고 파고들게 되면 식간론은 무조건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서. 뭐 물론 그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식간론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를 뭐 큰 나무, 뭐 작은 화초, 뭐 태양, 그다음에 뭐 이제 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나의 의미를 붙였죠. 근데 그렇게 절대 의미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갑이라는 거는 자연의 형상 중에서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나무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그 글자에다가 여러분들이 특정한 상을 붙여버리면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을이라는 그 글자에 특정한 글자를 붙여서는 다른 게 다 막혀버립니다. 어떤 이제 사주에서는 또 어떤 그 이 형태에서는 그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형태에서는 절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고정화시켜 버리고, 사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그 형체로 딱 이렇게 찍어 버리면 이 글자는 무조건 안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갑이 뭐다, 을이 뭐다, 병이 뭐다, 정이 뭐다 이렇게 특정을 여러분들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자연의 현상이에요. 끝없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리가 매일 보는 건 자연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거의 그 패턴대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화죠. 그리고 뭔가 결실을 얻고 또 수익이 생겨야 되죠. 그리고 그 수익을 일부는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고 일부는 다시 재투자하는 이렇게 그게 바로 갑월병력 무기경신 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한다. 그 속에 갑월병력 무기경신 인계가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생활을 한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애정도 바로 이 갑월병력 무기경신 인계 10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슨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전부 갑월병력 무기경신 인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간 갑월병력 무기경신 인계는 삼남만상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들 세상 모든 것에 갑월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양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칙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몸에 체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몸에 체화를 시킬 때 고정화시켜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를 딱 특정지어버리면 그걸 고정하라 그러죠. 그래서 유연하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고 저기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거예요. 근데 그 익히는 방법은 가장 뭐 조금 느리고 가장 비효율적인 그런 공부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적는 거 가장 느리고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낭비적인 그런 공부 같은데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개념을 익히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뭐 대학교 평생 교육이나 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 이걸 교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총 한 300페이지 조금 넘는데 요점 정리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식간론이 여기에 그 좀 이제 정리를 이제 아주 잘 해놨죠. 여기에 뭐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 이제 갑이 뭐다, 을이 뭐다, 병이 뭐다. 아까 이렇게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갑이 갑을 만날 때, 갑이 을을 만날 때, 갑이 병을 만날 때, 갑이 정을 만날 때, 무기경신 인계를 만날 때 어떻다. 이렇게 이제 한 개념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리 똑같은 개념이죠. 어리 갑을 만날 때, 병을 만날 때, 정을 만날 때, 무기경신 인계를 만날 때, 병이 갑을 만날 때, 정을 을 갑을 병정 무기경신을 만날 때, 그리고 정이 뭘 만날 열 개를 만날 때, 무가 열 개를 만날 때 이렇게 이제 한 편으로 정리를 하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처음 그 원책은 너무 말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듣기 쉽게 요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 1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소리를 내서 읽어보십시오. 소리를 내면 그 진동을 내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또 탁탁탁 들어가게 되고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몸에도 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 내서 책 읽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책을 이제 먹고 살라 하니까 책을 좀 많이 읽습니다. 뭐 책 많이 읽는다 그러니까 좀 똑똑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똑똑해서 책을 많이 읽은 게 아니고 먹고 살라 하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끝없는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말을 해야 되니까 끝없이 이제 소재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이제 좀 읽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뭐 공부 잘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책 읽는 거하고는 책은 어제 앉아가지고 얼마나 앉아있는 놈이 결국 잘 읽는 거예요. 저처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 한번 앉았다 그러면 뭐 그게 퍼져가지고 계속 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책 읽는 거는 뭐 굳이 자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책을 읽고 나면 오디오를 만듭니다. 근데 오디오라는 거는 그 책에 이제 요점을 이렇게 밑줄을 긋는 거죠. 책이 한 권이라 그래도 어떨 때는 뭐 별 내용이 없는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책이 한 권이라도 실제로 이제 책을 이렇게 딱 요점 정리를 해보면 10분의 1로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런 식으로 이제 책을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잘 돼 있죠. 그렇게 읽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합니다. 녹음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는데 뭐 하나 들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요런 식으로
것은 거대한 아이디어들이 개인적인 이야기에 쌓여서 제시된다는 것이다. 왜 할머니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하는지 묻는 나의 질문에 그는 누구에게나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경솔한 것이 아니었다. 자,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해도 한 5,600권 정도 책 읽은 걸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운전하다가 뭐 이제 조금 이제 음악 듣는 게 좀 지겨우면 이제 이걸 또 틀어놓으면 아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또 조금 쉬다가도 이거 틀어놓고 하면 재밌어요. 밤에 잠 안 올 때도 이거 틀어놓고 하면 또 재밌어요. 예, 그래서 한번 책을 읽고 이제 거기다가 밑줄을 치죠. 이제 그걸 다시 또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해서 요걸 또 듣습니다. 그리고 또 제 목소리를 들으면 남 같지 않아 가지고 또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 한 권을 읽고 그걸 이제 다시 또 재탕, 삼탕, 사탕 이제 울어가지고 계속 이제 듣죠. 그럼 보통 뭐 10번 이상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말 소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식간론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 요점 정리를 해놨습니다. 갑이 갑을 만날 때, 을을 만날 때, 병정, 무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개가 다시 갑을 만날 때, 을을 만날 때, 병을 만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요 형태로 10개를 요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점 정리,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입에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숙달이 됩니다. 웅영웅영 해가지고 이제 근육이 그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그걸 한번 녹음을 하든지 이제 그 책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곧자서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또 여러분이 알기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좀 짧게 녹음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녹음을 한 걸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 스물 번, 백 번 뭐 이렇게 이제 듣다 보면 그게 이제 머리에 옹 하면서 이렇게 남게 됩니다. 뭘 봐도 전부 갑을 병정 무기인 게로 보이는 거예요. 뭘 봐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물병을 봐도 가을병정 무기갱신인계로 보이고 병을 봐도 그렇고 뭐 책을 봐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 TV에 그저 연속극에 나오는 사람들 그걸 봐도 전부 가을병정 무기인계 이거로 다 보입니다. 그 정도로까지 여러분들이 반복을 통해서 식간론을 익혀야 됩니다. 자, 요게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내용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간론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갑이 봄에 갑일 때, 여름에 갑일 때, 가을에 갑일 때, 겨울에 갑일 때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갑이라 그래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임수가 딱 있잖아요. 임수인데 이게 겨울의 임수는 뭡니까? 겨울의 임수는 눈보라예요. 꽁꽁 얼어 있는 그 저 호수입니다. 근데 여름의 임수는 뭡니까? 아주 시원한 강물이에요.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는 단비, 여름에 비가 오면 좋죠. 근데 겨울에 개수는 뭡니까? 내나 똑같은 눈보라가 됩니다. 여름에는 봄비, 가을에는 뭐 스리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형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갑일 때, 똑같은 병일 때, 똑같은 정이라 그래도 그게 봄에 갑을 병정이냐, 여름에 갑을 병정이냐, 겨울에 갑을 병정이냐 따라가지고 지가 필요를 하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이제 똑같은 갑이라 그래도 여름의 갑이에요. 여름의 갑이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이게 여름이에요. 여름의 갑이면 뭐가 제일 필요하죠? 그렇죠. 임수계수,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겨울의 갑이에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그렇죠. 병정화가 있어야 됩니다. 병정화가. 예, 병정화, 그 다음에 이 갑을 다시 이렇게 감싸주는 울타리. 그걸 온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토, 기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울타리 같은 거. 그럼 겨울에 갑목은 무토, 기토 그리고 병정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봄일 때 봄의 갑목, 여름의 갑목, 가을의 갑목, 겨울의 갑목일 때 각각 필요로 하는 오행들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똑같은 형태로 여기에 책에다가 200
200. 하여간 여기에 뭐 180, 한 뜻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그래가지고 200 몇십 페이지, 200. 하여간 몇십 페이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39페이지까지인가? 17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이만큼 이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책을 다 외워라 이런 게 아니고 밑줄을 꺼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꺼가지고 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세요. 이걸 이제 처음에 충분히 소리 내어서 읽어가지고 여기다가 맴돌게 하고 머릿속에도 맴돌게 하고 몸에 체화시키고 난 뒤에 체화가 됐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문장들 키워드 정도만 해도 됩니다. 나 요 말만 딱 하면 나머지 다 기억하겠어.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요즘 뭐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죠. 그거로 제일 좋은 게 여러분 목소리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어야지 귀가 뚫리죠. 남은 목소리 남은 목소리 자기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들 그 이제 전문가 학습 패키지에 보면 이제 이거를 다 제가 녹음을 해놨습니다. 뭐 시간 녹음하고 뭐 전부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MP3 파일로 딱 해놨습니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스마트폰 여기에 조그만한 메모리 있죠? 그걸 옮기면 돼요. 옮겨가지고 뭐 그걸 이제 제 걸 들어도 되는데 제가 녹음을 해놓은 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하나는 확실합니다. 어떤 건가요? 잠 안 올 때 여러분 잠 안 올 때 그거 틀어놓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 안 오는데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공부는 여러분들 글 여러분 목소리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공부는 자기가 뭐 머리를 좀 이렇게 머리도 좀 아파야 되고 손도 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자기가 꼼짝거리 가지고 하는 공부가 제일 잘 되고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 하는 거는 아무래도 두 번째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이 듣고 싶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예, 들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잠 안 올 때만 효과가 있지 공부에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걸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는 아까 똑같은 갑이라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가 지갑 필요로 하는 게 다 달라진다. 그걸 모조리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특히 물상론 50시간에 50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림까지 막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 강의가 바로 요 뒤에 나오는 그 강의입니다. 견본 강의입니다. 그렇게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그걸 몸에 유연하게 고정시키지 말고 유연하게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체화시키는 게 한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것만 잘해도요. 여러분 사주 무지 잘 봅니다. 상대방들한테 우리는 사주를 푼다 안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주를 수학문제 풀듯이 막 풀어요. 뭐 이게 할 때 이렇게 그렇게 고정시키면 사주는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풀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네. 그것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꾸고 뭐 좋은 걸 나쁘게 바꾸고 나쁜 걸 좋은 게 바꾸고 우리는 그런 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물상론 공부는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노력하기 싫어.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요즘 철학관도 억수로 많으니까 그거 돈 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지가 다 최고라 그러니까 다 최고라 하니까 그 최고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고객이 더 현명합니다.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오마다 때만 다 가죠. 유명하다는데 뭐 한 열 군데 돌아버리면 이제 그 부분, 요 딱 형태에 대한 사주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고객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는 고객한테 창피당하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까 제가 세 가지 방법 중고인 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다시 이제 뭘 중고했는가, 뭘 강조했는가 알고 싶으면 영상을 한 번 더 봐가지고 아 시간론 이거 참 중요하구나. 이 공부는 이렇게 몸에 유연하게 체화시키는데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한 몇 달이 걸리지만 이걸 해놓으면
이렇게 뼈대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 기초를 잡고 나면 나머지는 막 딱딱뽕뽕 그냥 나옵니다. 근데 뼈대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그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뼈대를 잡아야 됩니다. 자, 식간론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번에는 니는 육신이 중요하다 그러고 뭐 십윤승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육신하고 십윤승을 안 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육신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가 요 식간통처럼 제가 열정을 다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십윤성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들 숟가락이 있어야 되죠. 젓가락이 있어야 되죠. 숟가락, 젓가락이 육신 십윤성입니다. 그래서 숟가락만 가지고 밥 먹기가 어렵죠. 젓가락이 있으면 밥 먹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젓가락만 가지고 우리가 또 밥을 다 먹을 수가 없죠. 숟가락이 있으면 밥 먹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십윤성은 숟가락, 젓가락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따로따로 여러분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렇게 전문가 학습 패키지 이제 거기에 사실은 다 돼 있습니다. 350시간 강의가 다 돼 있는데 이제 그거는 판매용입니다. 돈 받고 파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공짜입니다. 요건 공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 뭐 어쩌고저쩌고는 다 돼 있습니다. 강의가 그걸 또 그 350시간을 또 강의하라고 그러면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 뭐 뭣도 모르고 열심히 할 때 그때는 뭐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또 하라고 그러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식간론을 저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목도 좀 마르고 그럽니다. 물 한 잔 먹고 다음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